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, 서울 그 장이동의 백리향이라는 곳인데, 여기 그 사장님이랑 저랑 굉장히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그 중식 배달 일을 좀 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때 같이 일했던 형님이세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게를 내셔가지고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유튜브를 보시고 형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. 그렇죠. 요즘 좀 잘 되고 있는 거 좀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뭐 얘기 인사 나누다가 서울 오면 한번 꼭 들려본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거든요. 근데 여기 또 그 당시 또 주방에서 주방장 하시던 형님도 여기 같이 계시네. 옛날에 좀 형님이랑 또 되게 추억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었고 그랬는데, 또 한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뵈니까 되게 반갑고 좋네요. 여기 형님 보시기에 박세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, 형님?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. 이게 너무 방송용 멘트다. 너무 방송용 멘트인데. 여기 형님도 저랑 아는, 진짜 당시 같이 일했던 친한 형님이거든요. 운동선수가 뭔지 알았어, 처음에는. 아유. 여러분들, 제가 짬뽕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. 차돌짬뽕하고 좀 조그만 탕수육을 하나 먹어볼 텐데, 여기 형님도 좀 기억을 하세요. 제가 항상 그 어렸을 때, 10대 때는 짜장면만 먹었는데, 20대 와서는 항상 저는 짬뽕만 먹었거든요. 그래서 형님이 아직 기억하시더라고요. 넌 또 짬뽕이지? 라고. 같이 예전 저 도남동 락궁이라는 그 성신여대 앞에 있는 그 중국집에서 같이 형님이랑 일했었는데, 그 방이 하나 있었어요. 손님들 그 룸처럼 해가지고 있는 방이 있는데, 거기 이제 업무 끝나면은 상들 다 치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딱 둘이 이불 펴서 저 잠도 자고, 그리고 뭐 소주도 뭐 방에서 많이 먹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남달라요. 그냥 같이 일만 했던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진짜 한 거의 1년 정도를 막 같이 1년 정도를 같이 막 동고동락하고 했었죠. 자, 차돌짬뽕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이 낙지는 안 나온대요, 원래는. 역시 여기 와서 드셔보실 분들, 차돌짬뽕에 낙지는 안 들어갑니다. 저 왔다고 특별히 넣어주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과연 우리 형님 실력이 안 죽었는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죽도 잘 됐고, 면이 다른 일반 중식 면보다 조금 더 가는 느낌이에요.
아, 공주파. 칼칼하고. 제가 좀 짬뽕 약간 좀 얼큰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형님이 약간 좀 칼칼하게 해주셨네요. 역시. 막 불맛이 막 많이 나거나 그런 짬뽕은 아니에요. 근데 그렇다고 맛이 되게 뭐 가늘거나 얕고 그러진 않아요. 충분히 고기 느낌의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 있는 거예요. 살짝 조금 묵직해요. 탕수육이 여러분들 형님하고 저랑 이전에 같이 일할 때 거기 탕수육이 되게 유명했거든요. 성신에 그 락궁이라고 하면 탕수육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야, 그때 그 맛이 나는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뜨거. 아, 뜨거. 네. 일단 괜찮은데 전보다 조금 연해진 느낌이야. 맛이. 와, 뭔가 솔직히 맛있는데? 아. 나 두 개만 주시면 안 돼요? 아, 준비가 너무 긴장이 쫙 풀려갖고. 만에 하나 또 안 되면 너무 안 되는. 여러분, 여기는 협찬 받거나 뭐 광고 목적으로 해서 온 건 아니에요? 네. 옛날 형님이랑 일하고 그랬을 때 좀 그립고 간만에 형도 뵙고 싶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이제 한 그릇 하면서 영상 찍는 거지. 바로 음식에 대해서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먹고 계산하고 또 광고비 따로 받거나 그런 품목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뭐가 안 좋아? 조금 사람들을 썼는데 거기서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. 아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정말 훌륭하다. 아, 이거 최고다라고 하기는 조금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저 맛있는 동네 중국집 그런 느낌이에요. 정말 솔직한 표현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있는 동네 중국집 그런 느낌입니다. 혹시 근처 사시거나 여기 배달도 되니까 장위동 사시는 분들은 뭐 배달 시켜갖고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아, 네,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 돈을 끝까지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 제 카운터인데다 놓고 빨리 도망갔습니다. 네. 아, 참, 그, 옛날 추억도, 형님 보니까 또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, 아, 당시, 뭐 힘들었던 시즌, 뭐, 이 기억도 좀 많이 나고, 근데 탁, 가을 바람도 좀 스산한 게 좀 감성이 이렇게 좀 젖어지는, 예. 뭐 그런 날이네요. 물론 뭐, 같이 일했던 그, 중국집은 이제 없어졌지만, 그래도 이렇게 또, 다른 장소지만, 같이 일했던 형님들을 또 따로 이제 또 뵈니까,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또 나면서 장소는 없었지만 서로 간의 어떤 추억은 계속 남아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. 나중에는 좀 저녁쯤에 차분하게 와가지고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그러고 싶네요.
자, 여러분, 이렇게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예전에 일했던 곳, 이런 데 한 번씩 방문하거나,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만나는 거, 저는 참 굉장히 추천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좋은 기억도 좀 많이 나고, 긍정 에너지도 좀 얻고 가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, 혹시나 여러분들 아직, 뭐 전에 일했던 곳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, 못 찾아갔다, 이러신 분들은 꼭 방문 한번 해보시길 적극 제가 좀 추천을 좀 하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